하이 리비입니다. 오늘은 핸드폰으로 이상한 곳에서 인사를 시작하죠. 오늘은 제 친구 이지가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전에 브라이덜 샤워를 못했어요. 그래서 늦은 브라이덜 샤워 느낌으로다가 이제 파티를 가장한 돼지 파티지 이제 파티를 해보려고. 얘 지금 소리 안 내서 웃는 거 봐. 영상 안 들어가려고 파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뭔데? 그래서 이제 양재동 꽃시장에 지금 먼저 가가지고 꽃을 사고, 저희가 저번에 브라이덜 샤워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소품 사준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꽃시장에 먼저 갈게요. 알았어, 해볼게. 호텔을. 알았어. 그 옆에서 무침 먹고 있다. 말을 못해서 옆에서 코치해주고 있어. 이제 지금 저희 꽃 다 사고 호텔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지한테 만들어줄 부케를 만들기 위해서 호텔을 잡아가지고 호텔 말을 못해. 그냥 대충 지금 호텔에다가 꽃 놓고 맥주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아침 10시고요 아침 먹으면서 맥주 한잔하고 부케 만들어보려고요. 얘는 연어 포케, 쟤는 바질 크림 어쩌고, 그리고 쟤는 맥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먹는 거야? 몰라. 이건 알겠다. 이건 먼저 먹어. 그래. 맛있는가? 크림의 완성한 맥주. 진짜 미친 새끼들 갖고 좋다. 꾸준해? 야, 우리가 나 그거 아직도 웃겨. 유럽 갈 때 상해에서 경유했는데 거기서 맥주 먹고 취한 거. 경유? 못 참지. 술 먹어야지. 그리고 비행기 타서 와인 먹지 않았냐? 야, 일단 술을 먹어야지. 그리고 비행기 내려서 또 맥주 먹으러 갔잖아. 제가 얘랑 친구인 이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그래. 재료 이것저것 떠가지고 해서 소스를 얹어 먹으면 되는 거겠지? 몰라. 아, 해봐. 맛있네. 양아치 ᄉ냐? 응. 나 황소연한테 배웠어. 토마토 말린 거 더 맛있겠다. 토마토 말린 것도 다 먹어. 나 토마토. 토마토를 안 먹어? 응, 토마토 생토마토만 먹어. 아, 토마토수는 네가 다 먹자. 어때? 너무 빡쳐? 아니, 대답 안 하려고. 왜 밥 먹게 해? 야, 이거 먹기 되게 힘들게 생겨 먹었다. 너그 젓가락으로 먹어봐. 약간 똑똑해질 것 같아. 이건 넣지 말아주세요. 먹고 들어갈게요. 꾸밀려고 꽃 잔뜩 샀거든요. 꽃 산 걸로 이렇게 부케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조명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저희 숙소예요. 밤만 연해. 바라바라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숙소 죽이죠. 인서트 따는 중이니까. 토토로. 아이고. 이걸 어디다 놔야 되지,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 지금? 이거 그냥 이대로 놓자. 그냥 이대로도 예쁨. 진짜 예쁘다. 그치? 이거 보세요. 짱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2000 years later. 왔나? 멋있지? 멋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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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드레스야 그리고 너 드레스 입어야 돼. 우리가 드레스도 샀어. 드레스랑 이것까지 한복을 다 샀어. 이거 옷 고르는 데만 일단이 이것만 1반이 1걸렸고. 맞아. 고맙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입고 나올게. 어디서 입고 나올게? 머리 일단 내가 다시 해줄게. 일단 야 드레스 빨리 입고 나와봐. 팔찌도 준비했습니다. 야 이거 손 돌려봐. 좀 약간 강제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갑자기 이거를... 오자마자 옷을 입어라 이래라 저래라. 야 그거를 결혼 전에 했었으면은 너가 더 그랬을 거야. 맞아. 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건 옷이랑 옷도 갈아입었어요. 자, 이렇게 네, 옷도 야 뒤로 가봐. 뒤로 가봐. 우와. 머리 묶어야 돼. 머리 묶어야 좋다. 돼. 아 머리도 묶어야 돼. 네네. 네. 진짜 직접 다 했다고? 어, 다 만든 거야 우리가. 진짜 이쁘지? 야 꽃도 다 골랐어. 맞아 꽃도 꽃부터 야 아침부터 양재 화훼시장 가가지고 꽃 사가지고 우리가 다 만든 거야. 야 6시 반에 일어났어. 맞아. 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고맙습니다. 이제 머리 해주세요. 네. 어 이거 왜 안 켜져? 왜? 어 됐다. 야 조명도 갖고 왔다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아니 진짜 오빠 아니 종로면은 우리 집이랑 배달 똑같아가지고. 야 여기 삼각대 세워놓고 이거 여기다가 이거 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돼. 언니 좀 쩔어. 진심. 나 좀 너네 무서워 이제. 야 감동받아. 근데 맞아. 안 울면 너 안 울면 우리 너 인중 쳐서 때릴라 그랬어. 빨리 울어. 빨리 울어. 진짜 빨리 울어. 빨리 울어. 진짜 물리적으로 울리기 전에. 너 물리적으로 울리는 수가 있어. 빨리 울어. 울어. 맞아 저기 네 자리야. 단독 사진을 먼저 찍고. 네. 야 근데 색감 야, 장난 아니다. 색감 너무 예쁘다. 야 우리 미쳤다. 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야, 예쁘다. 못하는 게 뭐야 우리? 못하는 거 없어. 진짜, 진짜. 너무 잘했다. 우와. 우와 야 진짜 예뻐 근데. 미쳤나봐. 우와 우와. 야 장난 아니다. 이런 거 말아가지고 지금 포즈 딱 안다고. 야 웨딩 촬영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가보자고. 맞아. 아직 아마... 아직 인중에 그 맞음이 약간 부족했나? 고마워. 억지 울음. 억지 울음 개쩐다. 아, 네. 미안해. 나 오빠 프로포즈 했을 때도 안 울었다고. 야 여기 너무 이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 사진 찍는 거 봐. 누웠어. 해야 돼요? 어 해야 돼. 저희끼리 이제 야 손이 이제 가운데로 와야 돼. 네. 대충 와보고 뒤로 조금 와줘. 이렇게 앉고 그다음에 너 국회. 오케이. 나 너무 안 친해 보이냐? 어. 나오냐? 아, 나는 친해 나는 보이... 되게 딱 같아. 아니 너 다리 여기 좀 빼야 돼. 다리 빼야 돼. 다리 빼야 돼. 다리 빼야 돼. 참. 잠깐만 근데 솔직히 얘들아 내 바닥을 볼래? 야 당부겠다. 야 너 발도 간지 안 난다고 발 빨리 내리라고. 발 내리라고.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잘 찍어 봐. 최선을 다해. 자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게임을 시작해볼까? 여기 육회랑요 여기는 훈제우리 월남쌈 약과랑 여기 갈비찜 그리고 얘는 생딸기 망개떡이거든요? 여기에 케이크랑 저희 초밥도 오고 있어요. 들으셨죠? 하하하하 주스고? 네 고맙습니다. 아 좀 몰락하네? 아
아니 얘들아 카메라 컸으니까 욕을 좀 안 해봐. 아저씨 너무 크다. 그냥 세가 됐어. 아니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육회를 몇 개나 시킨 거고 노른자를 몇 개나 시킨 거야? 육회 400g. 왜 이렇게 많이 150g씩 많이 시키라고? 그러니까. 제발. 야 술 탄 치워. 일단 알아서 먹어. 그래. 이렇게 하고. 기다. 이렇게 하고. 어. 됐어. 엄마 이거를 치워줘. 먹을 곳이 없어. 여기다 바꿔? 안 돼. 가지가 않아. 이미 사진 다 찍었잖아. 그럼. 근데 얘는 따뜻하고 얘는 차가워가지고. 그러면 가지?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돼? 아니 김은지, 내가 먹을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김은지 네가 좀 손으로 아프지 받아서 먹어. 진짜 여신아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육회부터 먹어야지. 육좀 아니 진짜 재채기처럼 여기 나와. 육좀 가만해. 숟가락이 떨어진다. 숟가락 떨어졌는데 어떻게 욕을 안 하냐고. 숟가락이 떨어졌는데 욕을 왜 하냐고. 와 육회 대박이다 진짜. 맛있니?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갈비찜도 먹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 걱정은 말고 해줘. 어 고맙지. 고마워? 아 눈물이 안 나네. 인성 개빠가지고. 오빠 됐단 말이야? 어? 이거 21,000원이야. 싼거지. 싼거지 월남쌈이. 야 땅콩소스 진짜 맛있어. 땅콩소스? 응. 야 갈비 무슨 일인데? 여기 더 있어 갈비. 이게 뭔데? 개커. 갈비 무슨 일인데? 갈비가 진짜 커. 아니 여러분 갈비찜이 야, 갈비찜 너무 부드러워. 나 손님 씻고 와야겠다. 손도 안 씻고 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소스 손 잡고 먹었잖아. 손 씻었어 임마. 바라와. 술 왜 안 먹었어? 술 왜 안 먹어? 와 이한주에 술 왜 안 먹어? 야 와인 좀 한 사발이 말아봐. 그래. 아 얘랑 나랑 10년 동안 이 X 해가지고. 짠. 고맙습니다. 근데 왜 안 울어? 아, 야 오늘 언제 올 건데 그래서? 시간 정해두고 올 거야? 몇 시에 올 거야? 몇 시까지? 야 한 8시쯤엔 유기하자. 아 뭐 더 있는 거야? 8시에? 아니 그냥 그때까지 안 울면 울리려고. 와 진짜 맛있어. 그냥 하나 더 가져가면 안 돼? 안 돼. 다 먹으면 뜯어줘. 먹다 남겨서 줘. 나 줘. 내가 먹을게. 해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뜯어줘. 갖다줘. 담아줘. 빨리 해줘. 옆에 있는데 안 때려 뭐해? 일단 이거 떼고 때리라고. 빨리 해줘. 됐다. 막 때려. 그냥 때려. 안 돼. 아파. 아파. 때리지. 때리지 말아줘. 나 딸기떡 먹어. 이거 굳겠다. 딸기떡 하나 먹어볼래. 나 이거 생딸기 망개떡이래요. 생딸기 망개떡. 딸기 들었어. 진짜 맛있다. 딸기 왜 이렇게 넣어? 야 뭐 맛있다. 나 한 입만 주면 안 돼? 자. 와 먹을 게 많아가지고 어디에 손이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따 디저트도 먹어야 돼. 우리 케이크도 먹어야 된다. 배 비어 나라. 네. 오늘 2kg 더 쪄? 야 나 3kg 더 쪘어 벌써. 뭐라 나가? 뭐가 그렇게 맛있었냐? 하고 바로 초밥이 왔습니다. 네. 우와 초밥을 또 두 개나 시켰어. 하나만 시키라니까 배부르다니까. 많이 먹어. 그리고 타코 와사비도 시켰어요. 맞아요. 아! 왜 저래? 많이 쏟았어. 잘했어. 누군가의 옷을 찢은 것 같은데 내 옷은 아니니까 괜찮아. 뒤진다 진짜로? 내 옷 아니. 뒤진다 진짜로? 저 새끼 팰까? 10년 동안 사람 안 질려? 질리진 않은 거 요거는 아니 뭔 소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주 미상이라는 술인데 요거 한번 맛보라고 선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감귤 주래요. 집에서 한번 먹어봤거든? 내 향 괜찮더라고. 그래서 갖고 왔어. 되게 예쁘게 생겼다. 25도짜리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겠지? 마이크 연결 안 해서. 짠. 자연스럽게 고개 돌리고 먹네. 맛있어? 제발 욕 좀 그만해. 욕 좀 그만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맞아. 어? 그러니까 편집자님은 아시는데 이걸 다 잘라야 되잖아. 파이팅. 제일 싸가지 없어. 좋다. 그러니까
깔끔하고 안 단맛인데 감귤 향 같은 것만 훅 나거든요? 되게 부드러워요. 줘봐. 괜찮다. 이게 VIP구나.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운이 먹고. 안 되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운이 내가 먹을게. 아니 운이 안 좋아해? 아니 나 운이 좋아해서. 먹어. 진 사람이 먹으라 그래서 안 좋아하는 줄. 먹어. 너밖에 안 먹어. 아니야 얘도 먹어. 얘 좋아해. 아, 그래? 근데 나 지금은 좀 그렇지. 야호. 진짜 신나 보인다. 키키. 아 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안 좋아하는구나. 조언이가 아니, 그렇게 운이를 처먹는데. 그냥 먹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처먹는다고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럼 단어가 저게 안 돼. 단어가 행복해? 너무 맛있다. 야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 와 녹았어 지금 입안에서. 입안에 녹았어?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그럼 안 사셨어요? 아. 짠. 아 여기서부터는 저희끼리 맛있게 먹고 즐기다가 이따 디저트 먹을 때 끌게요. 근데 디저트 먹을 때 약간 정신이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저희 3시간 자고 왔거든요. 아예 못 찍는 거 아니야? 그냥 기록만 할게요. 케이크. 제가 케이크. 잘라봐. 제가 잘라야지. 제 건데. 아 그래? 잘라. 욕 좀 그만해. 안 했다. 오늘 맛있는 케이크다 이거.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생크림으로 과일 들어간 거네. 어 과일은 안 들어. 아니고요? 그럼 안에 뭐야 이거? 우유. 아 선생님 왜 단면 안 보여주세요? 들어요. 아 힘들어. 선생님. 들어요. 색깔 나요 진짜. 유튜브 모르니? 와. 나 찍었어. 우와. 됐어? 됐어. 야 제발 됐어. 야. 케이크 먹어보겠습니다. 야 빨리 먹어. 네가 제일 먼저 먹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응. 생크림 케이크예요. 안 달고. 시트가 달고 크림이 안 달아. 괜찮네. 근데 시트 엄청 폭신하다. 시트 엄청 단데? 맛있다. 진짜. 아. 케이크 먹으면 저런 소리가 나올 일인가? 소주 먹었잖아. 맞아. 아우 먹어야 돼. 여기까지만 찍어야겠다. 이게 절대 목 아파 이거 안 해. 목가 좀 아파. 머리 아파 아니야. 어? 대가리 아파야. 야, 언제 대가리 아파라면서 대가리 딱 따라붙었는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다음날 아침으로 넘어갈게요. 낙산냉면 아주 얼큰한 맛입니다. 지금 몰골이 조금 말이 아닌데 숙취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낙산냉면에 왔고요. 내가 먹을래? 야 온육수 너무 맛있다. 온육수 대맛있다. 아, 해장된다 진짜. 12시 18분 어때? 매운 거 얘네 이만큼은 남겼는데 혼자 왜 나만 혼자 냉면 삼킴. 냉면을 삼켜서 먹지 어떻게 먹냐. 냉면 맛이 아이고 집이고 씻고 왔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는 계속 알아 누워 있었어요. 오히려 냉면 먹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밥 먹고 나면 숙취 더 올라오는 거 아시죠? 밥 먹고 숙취가 한 번에 올라와가지고 진짜 집에서 거의 쓰러져 있다시피 하다가 오늘에야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어제 먹은 냉면 맛있었는데 사실 잘 안 보였을 테니까 냉면 하나 더 시키고 여기에는 얼큰 얘가 순대국밥이었나 수육국밥이었나 얼큰 순대국밥 이렇게 시켜서 3차 해장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사실 해장국 시켜먹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찍을 정신이 없었어, 내가. 아, 또 오늘은 일어나서 샤워 싹 하고 나니까 살 것 같아요. 어우. 이런 거 있으면 다 넣어버리는 편이라 넣겠습니다. 여기는 희한하게 국밥집인데 국밥집에서도 냉면을 팔더라고요. 해장으로 요즘 사람들이 냉면을 많이 찾아서 그런가 봐. 이렇게 머릿고기랑 내장이랑 순대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순대는 이 당면 순대랑 토종 순대랑 둘 다 있어요. 와. 빗대기. 역시 국밥집이라 그런지 냉면보다는 국밥이 맛있어요. 이제 술을 좀 적당히 먹어야겠어. 그냥 하루 자체가 날아가네. 냉면은 노른자가 먼저 먹은 계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지금 찬 거 먹다 뜨거운 거 먹다 뜨거운 거 찬 거 먹다 이러니까 위가 딱딱 아파. 밥 먹고 나갈 준비하고 오늘은 학원 갔다가 그리고 저녁 먹는 것까지 찍을 것 같아요. 너무 먹는 게 없으면 또 서운하실 것 같아서. 뜨거운 거 갔다가 찬 거 갔다가 하는 것도 좋네요. 정신이 확 든다. 물론 정신이 든 지는 좀 됐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남은 거 국물 마저 먹고 그러고 학원 갔다가 다시 와서 카메라 켤게요. 짠! 저녁은 회입니다. 요게 밑반찬 없이 동네 횟집에서 도미, 숭어, 도다리, 뼈째회 요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시킨 거고요. 기본 반찬 없이 시켰는데 요렇게 가리비 리뷰 이벤트 서비스랑 꼬시래기 주시고 그리고 상추랑 뭐 무김치 이런 것까지는 와요. 저번에 여기서 방어 시켜 먹었었는데 어딘지 알려달라고 물으시는 분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도 푸짐회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술을 그렇게까지 안 먹으면 되지. 많이 안 먹고 조금만 한 잔만. 짠! 일단은 뭐부터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 얘부터 먹어볼게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얘가 아마 도미? 간장만 찍어서. 소리 사각거리는 거. 회가 달다. 뭐지? 이게 숭어인가? 뭐가 숭어고 뭐가 도미일 텐데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여기다 어떻게 술을 안 먹어.
와, 얘가 뭘까? 얘가 조금 쫀득쫀득하고 찰지고 더 고소한 맛이다. 어, 여기 회가 다 달아요. 너무 좋아. 얘는 알기 쉽죠? 얘는 도다리, 뼈째 회. 얘는 쌈장 이렇게 막장 딱 찍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이거는 깻잎에 쌈장, 마늘, 청양고추 듬뿍 싸가지고 짠! 아, 너무 맛있어. 아, 술 깬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술 먹으니까 약간 그건 있어요. 뒷골부터 올라오는 것 같아. 얘는 가리비 리뷰 이벤트로 받았습니다. 여기 그 해산물 세트도 있던데 나중에는 해산물 세트 시켜가지고 그거는 리얼 사운드로 한번 찍어볼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해산물 리얼 사운드 영상이 없더라고요. 얘는 초장을 올려서 식감 너무 매력있다. 한 잔만 더 먹을까? 이제 술을 좀 적당히 먹어야겠어. 한 잔. 근데 진짜 맛있어요. 회가 달아요, 여러분. 그리고 얘는 숭어인지 도미인지 뭔가의 뱃살 부분 같은데 얘도 간장 한 번만 찍어서 와 진짜 고소하다. 식감이 횟집 고추냉이는 좀 더 매운 것 같아요. 늘 먹지만 도다리도 얘가 조금 더 조그맣게 썰린 부분이거든요. 얘는 그렇게 맛의 차이까지는 없는 것 같다. 백김치랑도 같이. 저번에 백김치를 방어를 시켜서 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백김치랑 같이 주시나 봐요. 원래 맛을 아는 집인 거지. 회에는 백김치가 어울린다 이거를 아시는 집인 거지. 아, 맛있다.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끊겼었어요. 그런 거는 영상이 아주 길어졌다는 뜻인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와인이랑 같이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테니까 이 뒤부터는 그러면은 빨리 감기로다가. 그러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은 계획이 아직 안 됐음. 다음 주에 봐요. Thank you.